안녕하세요. 또바야다익입니다. 눈이 너무 한방눈이 너무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놀래가지고 지금 영상에 담아봅니다. 눈이 그냥 정신없이 오네요. 저길좀 보세요. 쌓였어요, 쌓여. 우리 다육맘님들 단돌이 잘하세요. 큰일 나겠어요. 이눈좀 보세요.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앞이 안 보여요. 이거 보세요. 저게 뿌얘가지고 저게 다 눈이에요. 눈 내리는 거예요, 지금 배경이. 길거리에 저렇게 눈이 팍팍 쌓였습니다. 여기는 서울인데요. 지금 눈이 한파가 장난 아닙니다. 최고의 한파가 온다고 합니다. 지방 저쪽 제주도 이런 데는 막 20도까지 막 그렇게 무섭게 내린답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은 17도, 18도 막 이렇게 된대요. 이번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고비라고 하는데요, 진짜. 우리 다육맘님들 웬만하면 실내를 좀 들이세요. 아니면 난로를 피워주시고요. 왜 난로들을 안 피우세요? 비닐하우스에서 그거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막 뛰어나가신다는 동 우리 그 노래하는 다육님 너무 걱정돼요. 하우스만 크게 지어놓으면 뭐해요? 따뜻하게 좀 해주세요, 애들. 어우, 세상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아이들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단둘이 잘하시고 잘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심란해서 제가 빨리 영상을 틀었어요. 제발 단돌이 잘하시고 웬만하면 난로를 피워서 돌리세요. 아이들을 잃은 것보다 난로 피워주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아우, 눈이 장난 아닙니다. 펄펄펄 눈이 옵니다. 무섭게 옵니다. 와, 보세요. 눈이 그냥 엄청나게 옵니다. 아휴, 눈이 오면은 하얗게 소복하게 쌓여야 되는데 이렇게 뿌예요. 이 뿌얀 게 눈이 이렇게 세게 내린다는 거죠. 뿌였습니다. 차들은 그래도 요란하게 잘 빠지고 있네요. 차들은 띄엄띄엄 그래도 많이들 움직이는 시간이 지났는지 차들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질 않네요. 잘 빠지고 있습니다. 잘 빠져야죠. 미끄러우면 큰일이니까. 저쪽에는 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또. 눈 내리는 거 봐. 아우, 세상에, 웬일이니. 아휴, 눈이 올해 이렇게 많이 내린 거 처음이네. 어쩌면 저기 보여. 저기 좀 보세요. 저 사람들 걸어가는 그. 저기 보세요. 엄청 많이 쌓였어요, 저기. 무지하게 쌓였어요. 잠깐 그런 건데, 내리는 건데도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막 바람이 치면서 막 눈이 막 내립니다. 낮에는 그래도 바람이 없고 좀 따뜻한 것 같더니, 저녁 시간 되니까, 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날씨가. 으시시하네요. 아유, 우리 아이들은 오늘 실내라서 너무 쪼글쪼글 막 갈증이다 가지고 목마르다가 아우성을 져가지고 빗물을 다한 번씩 다 줬습니다. 오늘 빗물을 주고 실내 아니니까 저희는 보일러를 세게 틀어놓으면은 문 열어놓으면 그래도 훈훈한 열기가 돌아오고 또 여기 오박난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추우면은 오박난로도 이렇게 켜놓는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 관리를 막 그렇게 많이 심하게 물거품을 그냥 줍니다. 실내 아니라서 우리는 물거품 무조건 물 줘요. 오늘 이거 보세요. 베이비 핀거좀 보세요. 어제 영상하고 오늘하고 틀릴 거예요. 아까 빗물을 줬더니 쪼글쪼글한 게싹 가셨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죠? 싹 가셨어요. 빗물이 그렇게 좋답니다. 영양도 좋고,
수돗물보다 빗물이 훨씬 좋아요. 장마철에 양 옥상에다 큰 통을, 들통을 갖다가 깔아놨더니 엄청 많이 쏟아져가지고 페트병으로 그냥 잔뜩 받아놨거든요. 계단에다 착착착착 그냥 다 세워놨어요. 응? 객장에다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통에다가 받아놓고 물을 줬답니다. 그래갖고 이 아이들은 빗물 맞추면 그냥 바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거 보세요. 반짝반짝 빛나죠? 오전에는 꼬집개하고 적심 아가들, 손관리 해주고, 빗물도 주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저녁 시간에 또한번 찍는 거예요. 비가, 아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지금 막 눈도 찍고, 또이 아이들, 이쪽 방에 있는 아이들도 한 번씩 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와. 이 아이 좀 보세요. 어머나. 꽃대가 대롱대롱 매달렸죠? 흙장미가 이렇게 꽃대가 막 올라옵니다. 실내니까 아무래도 좀 따뜻해서 그런지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예쁩니다. 보라보라 해가지고 꽃만, 흙진주만 보라색인 줄 알고 흑색인 줄 알았더니 꽃도 보라색으로 흑색으로 나오네요. 예쁘네요. 꽃이 활짝 피면 더 이쁘겠죠? 요즘에는 그냥 꽃대도 많이 따놨답니다. 그래서 야, 세상에. 아까 나홀이 좀 시들거리길래 빗물을 흠뻑 줬더니 이렇게 통실통실 합니다. 이거 보세요. 통실통실 해졌어요. 아주. 이 아이도, 살구미도 통실통실. 이 아이도 너무 예쁘죠? 도테랑이 수도 말랑말랑해서 오늘 빗물 좀 줬더니 벌써 이렇게 빳빳해졌습니다. 아까 말랑말랑했던 아이가 그새 이렇게 빳빳해졌어요. 말랑말랑해서 목마르다가 아우성을 찌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을 줬더니 바로 느낌이 옵니다. 그죠? 베이비 핑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통실통실해가지고. 그 사이에도 조금 멈췄네. 이제 조금씩 날리네. 이제 아까는 막 쏟아지더니 조금 맑은 톤이 보이네요. 좀 맑게 보이죠? 아까 막 쏟아질 때는 그냥 안개 낀것 같이 보이더니 이제는 훤해졌습니다. 이제 잔잔하게 조금씩 내리고 있네요. 차들도 지금 잘 빠지고 있습니다. 저녁들은 맛있게 드셨나요? 요즘에는 입맛도 없습니다. 먹을 거라곤 요즘은 돼지고기 김치 짜글이하고 된장찌개하고 뭐 생선조림 뭐 이런 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맛있게 드세요. 저는 요즘에 떡만둣국을 잘 끓여 먹습니다. 귀찮으면은 떡만둣국 흐르륵 끓여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먹어요. 아유, 귀찮아요. 어제도 고기 먹었, 왜 고기든 너무 자주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근데 꼭 먹게 되더라고요. 아휴. 저녁 시간이라서 뭐를 먹을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남편하게 둘이 먹는 거니까 뭐 간단하게 먹으면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해주니까 또 그게 싫은가 봐요. 뭐라고 해요?
오늘은 이제 눈 오는 것도 봤고 했으니 영상을 끄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맛있는 거 많이 해 드시고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안녕.